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 아, 이 말씀도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요한일서 성경을 보았는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 벌써 20장이 넘는 긴 성경인데 그걸 줄여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 첫 번째 서신으로 요한 1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도 우리들에게 참 너무 길다. 우리가 다 기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아마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씀만 보면 이 성경만 펴면 벌써 금세 어떻게 되든지 이 꿀송이 같은 말씀을 보는데도 금세 잠이 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 2서를 통해서 이 요한 2서를 쭉 읽다가 보면 아하, 이 요한 1서를 이 다섯 장이나 되는 긴 성경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한 것이 이 요한 2서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봤던 요한 1서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뭐 거의 변함없이 그렇게 전해주시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는 이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어떤 공식적인 서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어 본 대로 이 요한 2서의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아주 친근하게 그가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던가 봐요.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로는 그래요. 나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장로는 하는 말은 굉장히 친숙한 그런 표현이라 우리가 느낌을 받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건 뭐 교회에 주는 서신이 아니고 어느 한 가정이 있는데 아마 그 가정에 아빠가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님과 그리고 그 아마 딸이 있는가 보죠. 뭐 자녀가 이렇게 있는가 봐요. 이제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 가정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편지라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 속에 얼마든지 그런 서신은 많을 수 있겠지만 이 서신을 성경에 이렇게 넣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데는 아주 이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또 교훈이 있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우리 모든 이 환란의 때 정말 이 시련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각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녀가 어떤 부녀였는지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래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하는 부녀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그 부녀가 정말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깨닫게 해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이 부녀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은 우리 사도들은 무슨 그 복음을 아는 수준이 되게 높고
그리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는 그 가정들은 뭘 알겠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냥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 아유 사모님이야 뭐 말씀을 잘 아시고 늘 말씀 공부를 하시고 하니까 잘 알지만 우리야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그 진리가 그게 있는 한 부녀예요. 한 부녀. 뭐 특별한 무슨 교회의 직분을 가진 그런 분도 아니고 같은 믿음을 가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복음을 아는 그 부녀에게 똑같이 우리가 같은 진리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참, 여러분 우리는 잘 이렇게 마음에 캐치하지 못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이 짧은 말씀 속에 아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그저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 속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우리 주님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도 우리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한 인생이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의 진리, 그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해가는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가운데 성경 말씀 속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사연이 많았습니까? 뭐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정말 그 가정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개입되어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너에게 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아처럼 내가 너에게 심히 장대하게 하리라 하시는 그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준 특별한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 한 생명을 통해 그 생명의 가정을 통해 그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왜 아들이 필요합니까? 아니 왜 아들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둘째 하나님이 계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복음의 진리가 그 가정에 그 믿음이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에게 아니면 또 사도 요한 그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준 말씀이 바로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긴 나의 양을 먹여주라. 그 양들 중에서 가장 뭐 양들 중에서 더 귀하고 더 귀하지 않은 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에게 양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양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되겠죠. 내가 내 자녀를 먹이지 못하고 내 자녀를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이 자녀를 세워주지 못하면 그 이외의 다른 모든 사역도 그것을 넘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뭐 그런 얘기 있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땅끝이 어디일까?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잖아요. 뭐 저기 아프리카, 남미, 뭐 온 세상 땅끝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땅끝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땅끝은 바로 우리의 이웃들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아하 그렇구나.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땅끝이 무엇이 되었느냐 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땅끝이 되었어요. 땅끝은 멀리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품 안에 있는 그 자녀들이 내게서 가장 멀어져 있는 땅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로 자녀를 키우고 보니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니 아 정말 복음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바로 이 자녀들의 심령이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아직까지도 참 철이 없고 하지만 한때 벌써 오래 전입니다만은 우리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아빠가 정말로 돌봐야 되는 양은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보다도 저희들이에요. 언젠가 성도님들은 다 떠나갈 수 있지만 아빠와 항상 떠나지 못하고 같이 있어야 될 그 사람은 바로 저가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아빠 맨날 교회에서만 살지 말고 아니 우리들하고도 좀 놀아주고 우리들하고도 좀 시간 보내고 해야지 왜 그렇게 사역에만 그렇게 하냐고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 와서 생각해 보면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양 그 양을 내가 잘 먹이지를 못했구나. 그 양을 치지를 못했구나. 우리에게 주신 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은혜, 귀한 사랑,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정작 그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주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이야, 이게 이렇구나. 내가 지금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 많은 세월을 아이들이 나를 다 떠나가기까지 그 아이들 가운데 참
복음, 참 진리, 참 사랑, 정말로 정말로 남겨줘야 할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가르쳐 주지 못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죄송하고 부끄럽고 또한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정, 부녀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마 이 부녀에게 자녀들이 몇 명이 있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그 자녀들 가운데 정말로 이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받고 진리를 받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와 똑같은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니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이 복음이 그 가정을 통해 그 자녀들에게 전파되고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믿음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게 생명 같은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믿음을 그대로 자녀들이 또한 받아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또한 자기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그래서 대대로 말이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동굴 속에 카타콤 속에서 태어나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정말로 생명같이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들. 아주 지금은 뭐 아득하지만 우리의 삶과는 너무너무 달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믿음을 전하고 믿음 가운데 그 자녀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전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요약해서 그 부녀에게 그 가정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첫 번째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안에 모든 메시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요 소원이었다고 하는 것. 지금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그래도 믿음 가운데 산다고 했는데 정작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진리, 이 복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이 아들의 심령 속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제가 처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는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 생명이 끝나도 지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나를 주님께 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정말로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잘
사람은 키워보겠습니다. 그런 꿈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 많은 세월을 다 보내고 나니까 도대체 나는 뭘 했는지 그 자녀들에게 아 내가 주님의 이 은혜와 이 사랑, 이 진리, 이 복음을 내가 잘 전해주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나간 세월을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가장 귀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께 다시 내어놓으면서 주님 지금부터라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도 나와 똑같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땅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인하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진리, 주님의 사랑,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정말 이 사도 요한이 그토록 기뻐했던 그 부녀처럼 우리도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분명하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소원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맡겨주신 이 귀한 양들을 주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잘 돌보지 못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데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엉뚱한 일에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주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서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추수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나온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진리 안에 이 계명 안에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하여 주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